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시민들에 의한 이 플랫폼 정당, 시민을 위하여 이 가칭입니다만 이제 창당 선언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공동대표를 맡은 서울대학교 우희종입니다. 그리고 함께 계신 최백은 교수. 저는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발기 추진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플랫폼 정당, 시민을 위하여 창당 선언. 촛불이 시대 정신이다. 지난 3년간 보수 기득권은 촛불의 정신을 철저히 부정해왔다. 4.15 총선은 그렇게 지연되어왔던 시대 정신을 완성시킬 절호의 기회다.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확보해 민의 그대로 반영하려는 지난한 노력 끝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 촛불의 정신을 담고 마침내 탄생했다. 부족하지만 거대한 변화를 향한 첫 걸음이다. 그러나 보수 야당은 그 개정선거법의 취지를 근간으로부터 무너뜨리는 위성정당을 출범시킴으로써 반헌법적 의석약탈을 획책했다. 그들의 위생정당을 통한 의석약탈이 총선을 통해 관철되는 순간 사회개혁을 위한 무수히 많은 시민들의 또 정치인들의 그동안의 노력은 물거품이 된다. 구체제가 부활한다. 민주개혁진흥의 제정당은 이러한 반역사적 퇴행을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 시민은 3.1절 101주년을 맞으며 다시 한번 의병의 심정으로 독립군의 심정으로 민주개혁진영 제정당의 비례 후보들을 사심없이 담을 수 있는 그릇정당 플랫폼 정당인 시민을 위하여를 창당한다. 후보 한 분은 제가 읽겠습니다. 시민을 위하여는 보수 야당의 위성정당이 탈취하고자 하는 소수의 목소리, 시민의 권리를 지키려는 정당방이다. 제 정당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 난관을 해결할 수 없다. 여기 시민들이 마련하는 그릇에 동참해 촛불의 완성이라는 시대적 책무를 완수할 것을 요구한다. 시민을 위하여는 특정 정파의 의석수를 위해 복무하지 않는다. 오로지 그릇으로서 역할과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지난 2016년 겨울 정치가 길을 잃고 헤맬 때 시민들이 먼저 나섰다. 시민들이 길을 열었다. 헌법 질서 내에서 평화적으로 권력을 단죄하는 세계사적 순간을 만들어냈다. 시민들은 일본의 경제 도발을 스스로의 힘으로 물리쳤다. 대한민국은 시민들이 지켜왔다. 우리 시민들은 이미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 플랫폼이다. 민주개혁 진영의 제정당은 이 그릇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0년 3월 2일 시민을 위하여 공동창당 준비위원장 최백은 우희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뭐 질의 질문을 받기도 할까요? 저희 네, 질의 질문은 네, 받기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듯이요, 말 그대로 저희는 그런 역할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 정당들이 지금 그러니까 이 문제를 돌파해내지 못하고 있으니까는 정당들의 그러니까 우리가 비례대표들을 담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자체들은 후보를 내는 게 아니고 정당들의 그러니까 비례대표들을 담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플랫폼의 의미입니다. 진보 진영에서의 그 비례정당이라고 보면 맞나요? 범민주 진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거는 그분들이 각 의원들이 의사를 존중을 해야 되고 각 정당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되겠지만은 저희들 생각은 그러니까 각 정당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원칙상으로.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 취지가 시민들에 의한 그 모임이기 때문에 결국 시민들의 뜻에 따라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 개혁을 하고 있는데 차이점이 뭔지 여쭤봤는데 어느 의원이 정당에 요청을 하시고 있는지. 아, 예.
저희도 이제 그 점에 향후 뭐 지향점이 같기 때문에 언제고 함께 할 수 있습니다만 일단 출발점이 이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이 전혀 없이 그동안 개혁을 부르짖었던 시민들에 의해서 이 모임이 시작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다른 그 여러 정당들이 그런 정치적 계산 없이 그대로 올 수 있는 그러한 빈 그릇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저희는 뭐 그런 의미에서 출발부터 끝까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관여는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보충 설명하자면요. 지난해 연말부터 그러니까 이 선거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를 해오다가 그러다가 사실 그 새로운 움직임들에 대해서는 아까 정치개혁연합이라든가 이쪽은 지난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별도로 우리가 진행이 되어 왔었고 그리고 향후에는 그러니까는 큰 뜻에서 일치한다면은 저는 함께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비례대표 후보를 내시려면 명부를 작성해야 되잖아요. 순서대로. 그거는 어떤 방식으로 작성하실 건지. 그건 참여하는 정당들이 네. 사실은 그러니까 합의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예. 아까 영상이 안 찍혀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그 사전에 논의된 정당이 있었는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오늘부로 공식적으로 처음 공식적으로 저희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지금 운영할 생각입니다. 현역 의원이 참여를 안 하는 사실상 명부 굉장히 비로 투표용제도 미래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저희는 그런 정치적인 고려는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각 빈 그릇을 만들고 이 취지에 유권자들의 그 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뜻을 가진 정당이라면 와서 마음을 열고 토론하라는 것입니다. 뭐 이 정도로 할까요? 네. 그러면 네, 저희가 네. 추가로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추가 진행 상황에 따라서 기자님들에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